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영어로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Giving Personal Information입니다. 즉,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학교 입학하거나 취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죠. 제일 대표적인 개인정보는 뭡니까? 내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면 그냥 김복동 이렇게 성과 이름을 같이 얘기해 주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할 때 first name, last name. first name은 우리는 이름이고요. last name은 성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보통 이름 부를 때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그냥 first name,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복동 같으면 복동. 그 사람이 교수건, 애기건, 그런 사람 학생이건 복동.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first name과 last name을 구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화번호, 요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잘안 알려주죠? 그럼 이제 어떤 이런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야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가 있죠. 어떻게 요청하는가 하는 그것과 관련된.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얘기할 때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서 주원하면은 아니, 걔들 스페인어로는 후안이라고 그러는데, 후안 하면은, 스페일이 후안이니까, H, 스페일이 후, HUAN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J자를 써놓고, H 발음을 합니다. 후안이. 그때는, How do you spell?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은, 뭐, JUAN 이렇게 불러줍니다. 전화번호도, 길죠? 길으니까 그걸 갖다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한 자씩 끊어가지고 3, 4, 7 이렇게 천천히 다시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받는가에 대한 영어 공부를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Read aloud. 이걸 큰 소리로 읽어보라는 건데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할 때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요청할 때는 내가 히어링이 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스피킹이 됩니다. 우선 잘 들어야 내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를 알아들어야 그 말을 내가 할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자기가 딱하니 정해진 말만 하는 것은.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서, 알아듣지를 못해서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완벽히, 첫째, 내용을 완벽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서, 리스닝을 해서 뭘 물어보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볼 때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같다고 스피킹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 이 베이직 그런 퀘스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Can I get some info? info는 information, 정보를 줄여서 info라고 합니다. Can I get some info? 그러든지 Can I get some information?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 이제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first name? First name이 무엇이죠? 이건 한국말로 하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름이 성과 이름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성과 이름을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성을 뺀 것을 얘기합니다. What's your last name? Last name인데 성입니다. 성을 surname이라고도 하고요. What is your surname? First, what is your last name? 제임스 스미스가 있으면 스미스가 last name이죠. 제임스는 이름이고
스미스는 성이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 middle name? 이제 성인 경우에 middle name이 있어요. 이름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면은 그래서 김미숙이가 결혼을 하면은 김미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김미숙이가 이 씨한테 시집을 가면은 이미숙이가 됩니다. 남편 성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권 신장이 우리가 더 많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김이라는 자기의 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 사이에다 껴넣습니다. 사이에다가 first name과 last name 사이에다가 김을 집어넣을 그걸 maiden name, maiden, maiden은 처녀죠. 처녀 때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걸 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말고도 어떤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나라는 막 이름이 몇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가 되고 그럼 그때는 뭘 조심해야 돼? 그 미들네임들은 자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 뭘 패밀리 네임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뭐고? First name. 다 줄여서 first name만 부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고? Last name, surname 두 개가 중요합니다. Middle name, middle name은 뭐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What's your home number? 자, home number 하는 것은 집 번호가 몇입니까? 아니라 집의 전화번호가 몇입니까? 집 전화번호가 몇입니까? 하는 겁니다. Home number, 집의 전화번호가 몇입니까? What's your cell number? Cell number는 휴대폰. 휴대폰의 번호가 몇입니까? What's your cell number? 그 다음에 What's your work number? Work number는 일번호가 아니고 직장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What is your work number? 직장 번호, 직장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What's your birth date? 우리가 What's your birthday? 주로 그러죠? What's your birthday? 네 생일이 언제야? 그러거나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이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그러죠? 그런데 What is your birth date? 하면은 birth date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걸 birth date라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라고 하는 걸 birth date. 생년월일이 언제죠? 그냥 생일이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What'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죠? 그때는 What's your birthday? 보다는 뭐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이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What's your email address? 요즘은 편지를 쓰는 경우가 적죠. 대부분 뭘 씁니까? 이메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What's your email address? What's your email address? 그 다음에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이게 네 현재 우편 주소입니까? 예를 들어 우편 주소는 뭘로? 편지 보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소포 같은 거 보낼 때 그 우편 주소를 써야 되니까 우편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요즘에 많이 하는 건 뭐예요? SNS죠?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계정, 어카운트. 그걸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The Facebook. Facebook 계정이 뭐야? 어? 또는 뭐예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계정이 뭐야? 또는 Twitter. The Twitter 있어? Twitter 쓰고 있어? Twitter 계정이 뭐야?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와서야 이런 것, 질문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Can I get some information? Can I get some information? Can I get some info? Can I get some info? What's your first name? What's your first name? What's your last name? What's your surname? Do you have a middle name? Do you have a middle name? 되게 I don't가 많죠?
Do you have a middle name? What's your home number? What's your home number? 정식으로 자면은 What's your home telephone number가 되겠죠? 그런데 home telephone을 뺀 겁니다. What's your home number? What's your cell number? Cellular phone. 그렇죠? Mobile phone. 이것을 줄여서 cellphone이라고 하면 cell number라고 그랬습니다. What's your cell number? What's your work number? What's your work number? What's your birth date? What's your birth date? What's your birthday? What'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What is your email address? What is the email address?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What is your Facebook account? What is a Twitter account? 요즘은 SNS를 많이 물어보니까요. 네, 이걸 반복적으로 read aloud,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읽을 때 Can I get some information? 이걸 읽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쳐다보면서 Can I get some informatio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할 때는 눈을 감고 또는 다른 데를 쳐다보고 파트너하고 연습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Can I get some information?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상상해가면서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What's your first name? 그걸 또 쳐다보고 What's your first name? What's your first name?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What's your first name? 이렇게 상대방한테 실제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얼로그인데요. 아주 뭐 단순한 다이얼로그입니다. Giving and spelling name.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의 스펠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Can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이름이 아니라 이제 성이죠. 성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이 무엇이죠? 한국말로 그렇죠? 성씨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Can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그러니까 It's William. William 하면 William 아, 길죠 사실은. William 하면 William 스펠이 어떻게 되는지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스펠로 불러주는 겁니다. W-I-L-L-I-M-S 이거 이제 그 사람이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연필과 종이로 받아 적건 그렇지 않으면 뭘로 키보드로 쳐갖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거나 할 때 이름을 갖다가 이제 서식에다 쓰거나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상에다 거기다 치거나 하면은 뭘 불러주면 이렇게 스펠을 불러주면 좋겠죠? W-I-L-L-I-M-S 아, 일리엄스구나 이렇게요. And your first name? 자, 이름은요? 이름은요? 성뺀 이름입니다. 이름은요? 그랬더니 Corey C-O-R-E-Y 다시 스펠로 불러준 겁니다. Do you have a middle name? Middle name이 있는가요? No, I don't. 없어요. 중간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따라해 보십시오. Can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Can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It's Williams. W-I-L-L-I-A-M-S. It's Williams. And your first name? And your first name? Corey. C-O-R-E-Y. Corey. Do you have a middle name? Do you have a middle name? Or, do you have a middle name? No, I don't. No, I don't. 알죠? 자, 이런 것은 언제든지 다이아로그는 파트너를 구해서 짝을 져가지고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A 역할을 맡을 테니까 여러분이 B 역할을 해보십시오. Can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And your first name? Do you have middle name? No, I don't. 하셨죠? 자,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자, A, start. 예스, Williams. W, I, L, L. 천천히요. I, A, M, S. 예스, Williams. Curry. G-O-R-E-Y, Curry. No, I don't. No, I don't. 됐죠? 이렇게 파트너하고 역할을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다이얼로그는 phone number and birthday.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주는 겁니다. Birth date는 생년월일입니다. Birth day는 생일이고요. 생일 날짜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전화번호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Sure. 물론이죠. 좋죠. It's 555. 222 7797 이렇게 숫자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 대시니 뭐 이런 거 않고요. 잠깐 쉬고 하면 됩니다. 555 222 7789 미국의 전화번호 이렇게 세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로 돼 있습니다. 대개 세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다 바뀌니까 010, 011, 017, 뭐016 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합했죠? 010으로요. 010. 그 다음에 세 자리 네 자리하다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네 자리 네 자리로 많이 바뀌었죠?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로 휴대폰 전화번호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부분이 세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5522227798. 아, 그러면 이제 맞으면은 right 하고, 틀리면 no. 이 사람이 만약에 7899 했으면, 7799 했으면, no. The last digit is 78 instead of 79. 97이 아니, 99가 아니고 98이에요. 이렇게 고쳐주죠. 이제 맞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Instead your home number. 이게 집 전화번호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은 010이라는 그런 번호로 있어서 전부 다 휴대폰 전화번호인지 아는데 그러고 나머지는 지역번호죠. 저같이 대전 같으면 뭐042 이렇게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는구나 하고 번호를 보면 알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정용 전화건 휴대폰 전화건 직장 전화건 대개 세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니까 그 전화번호가 어떤 전화번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 전화번호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That's my cell. 내 휴대폰이에요. 내 휴대폰이에요. I don't have a home phone. 저는 집 전화가 없습니다. 요즘 뭐 전부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실은 집 전화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도 집 전화를 없앴습니다. 옛날에는 집 전화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했어요. 그러고 뭘 써내려고 그러면 꼭집 전화번호를 써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차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점차 적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만 알려주면은 자기 휴대폰 전화만 알려주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That's my cell. I don't have a home phone. Okay. Do you have a work number? 그럼 직장 번호는 가지고 계신가요? 직장 전화번호는 가지고 계신가요? 직장 번호는 무엇이죠? Yes. Yes. 414-990-9900
0을 0으로는 0라고 하고 5라고 합니다. 5, 9, 9, 5, 4, 8, 7, 9, 7, 8. 됐죠? 그렇게 불러줍니다. And your birth date is May 5th, 1987. 그리고 당신 생년월일이 May 5, 5월 5일, 1987년 맞죠? 이렇게 날짜를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은 달을 먼저 얘기하고 날짜 얘기하고 연도를 얘기합니다. May 5th, May 5th. 그 다음에 1987.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랄지 이렇게 호주랄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5를 먼저 얘기합니다. 5th of May, 5월 5일 이렇게요. 그러고 1987. 이제 거꾸로 역순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1987년 5월 5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5일, 5월, 1987. 미국 사람들은 월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를 봐서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 때도 5, 3, 슬래시죠? 5, 슬래시, 3, 슬래시, 1, 9, 8, 7 하면은 걔 5월 3일인지 3월 5일인지 혼동이 되죠? 그러니까 월은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글자로 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숫자 하나 남죠? 걔 1이 되니까요. 그리고 네 자리는 연도가 되고요. Right? 이건 이미 이 사람 생년월일을 안 겁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1987년 5월 5일이죠? 맞죠? That's correct. 맞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Sure. It's 555-222-7798. 좀 불러주기 참 편리한 번호네요. 555-222-7789. Is that your home number? Is that your home number? That's my cell. That's my cell. 앞에 no 해도 괜찮죠? No. Nope 해도 괜찮고요. 네 해도 괜찮고. No. That's my cell. I don't have a home phone. I don't have a home phone. Okay. Do you have a wrong number? Okay. Do you have a wrong number? Yes. It's 414-990-4878. And your birthday is May 5th, 1987, right? And your birthday is May 5th, 1987, right? That's correct. That's correct. 자, 파트너하고 하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하십시오.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Is that your home number? Okay, do you have a wrong number? And your birthday is May 5th, 1987, right?
그렇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 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start. Sure. It's 555 222 7798. That's my cell number. Or that's my cell. I don't have a home phone. Yes, it's 414-990-4878. That's correct. That's correct. 다음에 이건 이 다이얼로그는 sharing home and email address입니다. 집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받는 것입니다. 자, 해볼까요? 내용을 봅시다. A.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Current mailing은 현 주소죠. 현 주소. 이게 당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편 주소입니까? mailing, 우편 주소입니다. mailing address. No, we moved. 아니요, 우리 이사 갔어요. We moved. moved는 이사 갔단 말입니다. 우리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이사 갔어요. What's your new address? 그럼 새집그 주소는 어떻게 돼요? 새집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새 주소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new address? 이사 간집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My address is 45 Arrow Drive. 이것도 번지 먼저 얘기 오고 그 다음에 거리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이제 시나 타운을 얘기해 주고요. Arrow Drive 45번지입니다. 그랬더니 Is that in Buffalo? 그 버팔로죠? 왜냐면 그 뒤에 지금 제가 버팔로라고 얘기를 안 했죠? 만약에 45 Arrow Drive Buffalo 하면은 Is that in Buffalo가 안 물어봤겠죠?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Is that in Buffalo 물어봅니다. 예. What's your zip code? Zip code는 우편번호. 우편번호입니다. Zip code. My zip code is, zip code는 5자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34199 5자리로 바뀌었죠? 집코드가 5자리입니다. My zip code is 14215. 내 집코드는 우편번호는 이겁니다. Great. And you use email address still?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아직도 echoraywilliams@@라고 있죠? mailme.com. 당신 이메일 주소가 아직도 coreywilliam@mailme.com입니까? That's right.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다이아로그로 이것도 해볼까요? 프랙티스를 해볼까요?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고 아니 한번 우선 따라 읽고 다이아로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No, we moved. No, we moved. What's your new address? What's your new address? My address is 45 Arrow Drive. 45 하고 되게 뭐 콤마를 쓰기도 합니다. 콤마. My address is 45 Arrow Drive. Is that in Buffalo? Is that in Buffalo? Yes. Yes. What's your zip code? What's your zip code? My zip code is 14215. My zip code is 14215. Great.
And is your email address still coreywilliams@mail.com? Great. And is your email address still coreywilliams@mail.com? That's right. That's right. 자, 롤플레이 해봅시다. 제가 A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B 해보십시오. Is this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What's your new address? Is that in Buffalo? What's your zip code? Great. And your email address still coreywilliams@mail.com, mailme.com, 그걸 .com이라고 그래요. 점을 .com. That's right 하셨죠? 자, 이번엔 제가 B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자, A start. No, we moved. My address is 45 Arrow Drive. Yes. My zip code is 14215. That's right. That's right.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correct info. Answering. 어떤 답을 했는데 answering to checking question. 그 얘기한 정보가 맞은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that's right. 말한 것이 맞습니다. Right. 맞습니다. That's right. Right. That's correct.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네가 그것을 제대로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옳습니다. Yes. 예. 하든지. Is that right? 하면 예. 하면 되죠. 예. Right. That's right. Right. That's right. That's correct. You got it. 예. 이거 뭐 짧으니까 다 외워두십시오. 이거 뭐 다섯 개밖에 안 되죠? That's right. Right. That's correct. You got it. Yes. 이걸 갖다가 이게 맞죠?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이얼로그인데 컴플리트 다이얼로그. 지금 빈자리가 좀 몇 개 있습니다. 빈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 채워가면서 채워가면서 다이얼로그를 해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Can I get some info? 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정보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럼 쉬워 그러겠죠. 쉬워네요. 그 다음에 I need your 뭐터야? It's 334-889-0097. 이게 뭐예요? 전화번호죠. 그러니까 I need your 뭐예요? Phone number죠. I need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그럼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 말이에요. What is your phone number? 똑같은 얘기입니다. I need your phone number. 그러니까 is 334-889-0097.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is that your home number or your mon number? Home number 아니면 뭐예요? Work number죠. Work number. Is that your home number or work number? 이거 집 전화번호예요? 직장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that's my cell. 내 휴대폰 전화예요. I don't have home number. I don't have a home number. 그러든지 뭐예요? Home phone number. 그러든지요. Home phone을 안 가지고 있다면 넘버도 필요 없죠. I don't have a home phone.
대단 원했죠. Okay. What's your mailing? Mailing 무엇을 물어보죠? Mailing address를 물어보죠. What's your mailing address? 우편. 우편 주소. 우편 주소는 뭐예요? 그러면 is 97 Waverly Court in Miami. 이것도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순서를.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Miami Waverly Court 97번지 이렇게 하겠죠. 미국에서는 거꾸로 합니다. 그 다음에 my blah blah is 412 이렇게 어떤 주소를 물어볼 때는 꼭 뭘 물어냐면 집코드를 물어봅니다. 우편 번호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번호를 보고 컴퓨터를 자동적으로 우편물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주소는 그걸 찍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어렵죠. 그런데 우편번호 쓰는 칸에다 우편번호를 쓰면은 스캔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코드를 꼭 써야 됩니다. My zip code is 44128. Thanks. And do you have an 무슨 address? 그래 밑에 yes, my email address. 그랬으니까 뭘 물어봤어요? Do you have an email address?를 물어봤겠죠? And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Yes, my email address is jjcool입니다. quicksand.com quicksand.com 여러분 어떤 이메일을 씁니까? 아무 사람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저는 지메일을 씁니다. 지메일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좋은 메일이 하나 지메일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메일. Thanks. And you're What month is July 9th, 1994? 이건 뭐죠?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은 뭐였어요? And your birthday였죠? birthday가 아니고. And your birthday is July 9th, 1994. Right? Right? 맞죠? That's correct.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자, 이건 뭐 롤플레이는 하지 말고 한번 따라 읽어놔 보십시오. Can I get some info? Can I get some info? Sure. Sure. I need your telephone number. I need your phone number. Is it 334? 89-0097 길죠? 숫자를 읽어야 되니까 Is that your home number or your work number? Is that your home number or your work number? That's my cell number. Oh, that's my cell. I don't have a home number. I don't have a home number. Okay, what's your mailing address? What's your mailing address? It's 97. Waverly Court in Miami. My zip code is 44128. My zip code is 44128. Thanks. And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Thanks. And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Yes. My email address is jjcool@quicksand.com. My email address 하고는 jjcool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
퀵센드.com은 그냥 알려진 그런 잘 알려진 회사 같으면은 퀵센드.com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앞에 이름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스펠로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JJCOOL@ 이렇게요. 그러든지 JJCool, cool 이렇게 하든지요. Thanks. And your birthday is July 9th, 1994, right? Thanks. And your birthday is July 9th, 1994, right? That's correct. That's correct. 그럼 뭐라고 그래요? Right. That's right. You got it. 됐죠? You got it.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너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파트너하고 이걸 롤플레이를 해보시죠. A, B 역할을 바꿔가면서 완전히 연습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Complete Dialogue인데요.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채워놔야 되죠. 봅시다. What's your first는 뭐 당연히 name이겠죠? First your name. What's your first name? 그럼 이거 주안이라고 읽을 것 같은데, Spanish에서는 이걸 J가 H로 발음이 됩니다. 후안. 후안 이렇게 해요. 후안. 후안? 그러니까 이제 Can you spell that please? 자, 스펠이 철자가 어떻게 되죠? 철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러줘야죠. J, U, A, N 해놓고 후원 한단 말입니다. 주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Can I get your mom please? 하니까 Sure, it's 888-098-7890 이렇게 한국말로는 하지 않았겠죠? 889-098-7890 이렇게 하면 뭐예요? 폰 넘버죠? Can I get your phone number, please?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an I get your phone number, please? Sure, it's 889-098-7890.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 읽을 때는 천천히 얘기합니다. Thanks, and I need your mon address. Yes, Juan mail to mail now come니까 이거 뭔 어드레스예요? 이메일 어드레스죠? And now I need your email address. It's Juan at mailnow.com. Okay, lastly, I need your 뭐뭐뭐. 그러니까 September 19 뭐라고 그러니까. Okay, 마지막으로 I need your mon number. Birth date가 필요하다.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September 날짜는 지금 빼먹고 September 19 뭐니까 1904. 이미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 1994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 you got it. 이미 그것을 가졌구나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Right? That's right. Correct. You got it.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You got it.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롤플레이는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는 것만 하십시오. What's your first name? What's your first name? Juan, can you spell that, please? Can you spell that, please? Juan. Can I get your phone number, please? Can I get your phone number, please? Sure, it's 889-098-7890.
Thanks. And I need your email address. And I need your email address. It's jun@mailnow.com. Okay, lastly, I need your birth date. Okay, lastly, 마지막으로 I need your birthday. 생년월일이 언제죠? 그랬더니 날짜는 지금 빼먹었습니다. 9월 19 연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1994, 94년이죠. You got it. You got it. 됐죠? 파트너가 있으면은 롤플레이를 해보십시오. 자, write your personal information. 여러분의 개인정보. 누가 물어보면 이걸 여러분이 제공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이걸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What's your surname? 여러분의 성이 뭡니까? 뭐, 한국 사람은 뭐, 김, 이, 박이 대부분이죠. K-I-M. 예, 이를 갖다가 어떤 이유 써야 되는지 하고 한 이라고 안 쓰고, 이라고 쓰면 뭐예요? Y, 뭐, I가 되든지, 뭐, Y, 이렇게 될 텐데, Lee라고 써요. 얘는 미국에 Lee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Lee라고 씁니다. Lee, L-E-E. 박은, 어떤 사람은 Park, P-A-K라고 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Park, 공원에는 Park 있죠? Park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Park, Park. 그 다음에 정 같은 건 어떻게 쓸까요? 각 가문마다 그걸 쓰는 어떤 일반적인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서 자기 써네임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다 자기 써네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이거 다 패스포드 보면 나와 있죠? 예, 여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Do you have a middle name? Middle name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No, I don't. No, I don't. 네. 아무 사람 middle name 있는 경우가 뭐 거의 없죠. 그런데 요즘 뭐 이상하게 엄마 아빠 성을 같이 붙여가지고 새로운 성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게 두 번째 게 미들네임이라고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김이선우 아버지는 성은 김이고 엄마 성은 이고 하면 김이선우 하면은 선우는 first name이죠. 그럼 김은 last name이고. 그 다음에 이를 갖다가 그걸 미들네임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시라면 김이라는 그런 성을 하나 새로 생각해야 될지 그건 우리나라 아주 뭐 특수한 그런 사례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때 뭐 두 번째 자기 엄마의 성을 갖다가 영어로는 메이드네임을 미들네임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미들네임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 성을 얘기할 때 언제든 김이라고만 쓴다고 그러면은 김이를 꼭 같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를 빼놓으면 안 되면 그게 그냥 할 수 없이 last name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What's your cell number? 휴대폰 번호가 뭐시죠? 휴대폰 번호.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010, 010, 010, 그 다음에 9973, 7497 이렇게 번호를 불러줘야 됩니다. 0은 O로 해야 됩니다. O. 50 이렇게. 다음에 What's your birthday? 생년월일이 언젠가요? 그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런 국제적인 미국이 아닌 국제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7th of June 6월 7일이죠. 그 다음에 1957 1957년 6월 7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뭘 얘기한다? 뭘 만든다? June 7th 이렇게 얘기한다. June 7th. 그 다음에 1957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완전히 거꾸로죠? 1957년 6월 7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날짜를 먼저 쓰거나 달을 먼저 쓰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s your mailing address? 우편번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 저는 뭐 여기 트리플 시티 아파트라는데 몇 동 몇호 그러죠? 그건 되게 샵
샵을 하고, 예를 들어서, 900, 203동 오면 203, 다시 203동 302호 오면 300호, 302, 그렇게 쓰죠?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 아파트 이름 쓰고, 개나리 아파트, 뭐, 이렇게든지, 그러고 어디, 뭐, 역삼동, 그 다음에 어디, 무슨 구, 강남구, 뭐, 이렇게, 그러고 뭐예요? 서울, 코리아, 이렇게, 거꾸로, 한국은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거꾸로 쓰죠? 그런데 영어로는 완전히 뒤집어서 써야 됩니다. 뒤집어서. 그걸 여러분이 잘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사람 걸 물어봐서 제공을 받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제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지금 공부한 걸 생각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Can I? 난 이걸 할수 있을까?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birthday and birthday? 자, 생일과 생년월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어야 되죠. 생일은 매년 돌아오죠. 매년 돌아오니까 생일은 뭐만 얘기하면 돼요. 연도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매년 돌아오니까요.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입니다. 5th of July. 그러든지, July the 5th 하든지, July the 5th, 5th of July 하든지요. 그 대신, birth date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월, 일, 연도. 또는 일, 월, 연도. 그건 자기가 상대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냐, 다른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지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n I answer questions about basic personal information? 아까 여러분 개인 거다 해봤죠? Name, birth dat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이걸 여러분의 그런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영어로 똑똑히 쓸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Can I ask questions about basic personal information? 이런 기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Can I get some info? 그랬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When is your birthday? What is your birth date?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든지요. 그 다음에, Can 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correct? 그 정보가 맞다고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대체 확인할 수 있습니까? Is that right? Yeah, that's correct. 만약에 그런 전화번호 같으면 그걸 다시 한번 부르고 That's right? 합니다. 이게 맞죠? 그럼 correct, that's correct. You got it.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에 spell out important word. 중요한 말. 특히 뭐예요? 숫자 또는 이름. 이런 걸 뭘로? 스펠로 불러주는 겁니다. 247, 뭐, 이렇게 하든지, Williams를 WILL 이렇게 불러주든지, 할수 있습니까? 이건 다할수 있겠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내 생각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는가는 좀 나서,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birth date하고 birth day를 구분하는 것 같은 걸 알지.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쓸때 어떻게 쓰는가 알지. 그런 건 조금 새로 배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시고 이미 잘 아는 사람은 You can skip it. 건너뛰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